매일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방울이의 새 친구들을 만들어 줄래? 쉽고 간단한 라바램프 만들기! 컵과 물감을 준비해줘. 방울이는 저번에 사용한 식용색소를 활용해볼게. 먼저 컵에 물을 따라줄 거야. 물이 쏟아지네. 이제 됐다. 물 따르기 성공! 이제 물이 담긴 컵에 물감을 넣어줘. 물감이 진해져야 더 예쁜 램프를 볼 수 있어. 숟가락이나 막대를 활용해서 잘 저어줘. 물감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줘야 해. 섞어 섞어! 이제 다른 투명한 병에 식용유를 따라줄 거야. 쭉 쭉! 이제부터는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방울이 친구들을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물감물을 스포이드로 쭉 빨아들이고 식용유가 담긴 공병에 쭉 짜주면 방울 방울 내 친구들 보이지? 방울이 친구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줘. 이제 오늘의 핵심 발포 비타민을 넣어볼 거야. 발포 비타민을 하나를 꺼낸 후에 준비된 병에 발포 비타민을 넣어주면 우와! 이것 좀 봐! 방울이 친구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이쁘지 않아? 이제 핸드폰 조명을 사용해서 램프로 사용해볼까? 식용유와 물방울들이 담긴 병 아래에 핸드폰 조명을 이렇게 대고 불을 끄면 우와! 멋진 라바 램프 완성이다! 화산에서 용암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이 모습이 용암의 움직임을 닮아서 라바 램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 전에 설명했던 밀, 고, 차, 이. 기억나지? 물보다 기름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기름이 위로 뜨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보글보글 물방울이 떠오를 수 있었을까? 발포 비타민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탄산수소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위로 올라가면서 물과 함께 식용유 막을 뚫고 올라갔다가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고 다시 물만 남게 돼. 그리고 물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잠깐! 재밌게 실험했다면 뒤처리도 잘해야겠지? 싱크대나 하수구에 버리면 방울이 친구들이 슬퍼할 거야. 다 사용한 라바램프 액체는 인근 폐식용유 수거함에 버리거나 키친타올, 신문지, 기저귀, 우유값을 활용해서 흡수시킨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해. 오늘 실험 정말 쉽고 재밌었지? 다음에도 재미있는 실험 가져올게. 또 만나자, 친구들!